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2팟 시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저희가 방송을 녹음만 했는데 오늘은 영상까지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니까 어색하지 않으세요? 네? 카메라가 자꾸 신경 쓰여. 그렇죠. 다들 또 아니, 옷에도 좀 옷에 힘도 좀 주고 오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이 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뭔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주최 측의 강압이 합쳐져서 저희 북팟을 영상 콘텐츠화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심리 상담을 주로 해주실 남궁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음악치료사 선생님 공성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책을 준비해 주신 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이제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농담을 한번 던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하다. 마이크 하나씩은 맞춰줘야죠. 근데 뭔가 좀 재미있지 않아요? 네. 이런 게 재미가 또 네. 있더라고요. 네. 참 향도, 블루베리 향도 나고. 자, 오늘 방송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질문 하나씩 던질게요. 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나는 이거 딱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나는 답답해 죽겠다. 혹시 공쌤은? 아,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남궁쌤은 어떠세요? 저는 그다지 답답한 걸 모르겠어요. 답답하지 않으시다. 네. 네. 그런데 답답할 때는 또 예. 몇몇이 모여서 예. 가까운 산을 간다든가 아. 산책하면 나름대로 푸드 때문에 그런 건 좋죠. 네. 네. 그게 어떠세요? 저 원래 집순인데. 아, 원래. 근데 이게 또 자발적 네. 집순이랑 아, 그래요? 강제적으로 또 못 나가게 하는 거랑 그렇죠. 사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냥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내가 혼자 있는 거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오지 말라. 그러면 막 나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가 봐. 사람 심리가 왜 그러죠? 저도 그래요. 저는 딱히 뭐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갇혀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끌벅적한 데 가서 치맥도 먹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질문을 왜 던졌냐. 오늘이 북테라피 코너잖아요. 주제가 아,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과 반면에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나름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연을 좀 가지고 얘기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테 피해주는 것이 너무 싫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거나 갑자기 약속을 깨는 것과 같은 일을 나 스스로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매주 정기 모임을 가지는데 항상 저녁 식사 시간과 맞물립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저녁을 굶더라도 약속 시간을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도 그 모임이 끝나고 처리하는 편이지요. 그런데 제 친구는 10분 정도 늦는 것은 친구 또는 지인 사이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친구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짜증이 치솟습니다. 누구나 이 정도는 너그럽게 하하하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어떠세요? 반복된다 그랬거든요. 반복에, 반복에다 지금 별 세 개 치셨어. 반복되기 때문에 손을 모으게 되네요. 반복되기 때문에 짜증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둘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집단의 모임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게 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회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사례자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분은 당연한 거예요. 이분은 지금. 맞아요. 그쵸? 당연한 거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제 이 지금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는. 그리고 매번이라 그리고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약속 여러 사람 생각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제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우, 그게 뭘까요?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이거 우리 핵심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뭘까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네, 힌트 없어요?
과거와 타인의 마음. 과거와 타인의 마음. 일기해야겠는데요. 과거. 저 지금 적었어요. 타인의 마음. 나온다 일단. 맞아. 아니 그 갑자기 그 구절이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드라마도 만들어졌고요.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이 타인은 근데 때로는 잘 맞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는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그것도 직장에서 만난다. 그러면 정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 내가 타인화만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접으란 얘기예요. 그 때문에 이 사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이제 팁이 예.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집단 간의 모임이잖아요. 예. 네. 벌금을 정하세요. 그냥. 아 좋다. 뭐 어렵지 않아 그냥. 예. 벌금 세게 정해. 세게. 그러니까 뭐 1분당 뭐 얼마. 그 집단의 어떤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1분당 얼마, 10분당 얼마 해서 이제 벌금을 매기는 거죠. 네.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저는 손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전체를 위해서.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손절 각이네. 이게 사회에서 이러면 진짜 그 사람은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 10분 가겠어요? 그렇죠. 연봉이 걸려있는데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람이 그만큼 덜 취급한다는 거잖아요. 중요도를 낮게 본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10분 지각하면 퇴사다. 그러면 지각 안 하겠죠. 절대 안 30분 전에 와서 책상 닦고 있죠. 저 오늘 제 시간에 왔죠? 저 30분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례자분이 오히려 그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했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잘못은 상대에게지만 상대에게 끌려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아니야 당신이 정말 정상이고 나쁜 사람은 그쪽이고 변해야 될 사람은 또 그쪽이다.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가져보세요라고 너무 네, 변할게요.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좀 경쾌하고도 루즈한 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렇죠. 음악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음악은 먼저 음악을 들어보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네. 하는데요. 네. 먼저 들어볼까요? 드라마에 삽입된 곡이에요. 그리고 막 꽃 막 벚꽃이 흩날리는 듯한 느낌, 날라 불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황진이는 사극인데 네. 이게 왈츠하고도 또 잘 어울리네요. 오 맞아요. 오 네. 왈츠곡 맞아요. 아, 네. 이 곡을 이 유식함을 네. 어떻게 인정. 자기 만족감이 너무 좀 낮춰야죠. 네. 근데 진짜 왈츠가 네. 사람 마음을 그렇죠. 어루만져주는 게 있네요. 네네. 왈츠라는 이제 왈츠풍의 곡은 네. 남녀가 춤을 추기 위해서 만든 곡이래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궁짝짝 궁짝짝 하는 왈츠풍의 어떤 리듬을 들으면 몸이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게 있고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어서 제가 왈츠풍 음악을 골라봤고요. 이 음악을 왜 이 사연자분에게 골랐나 했을 때는 이분은 사실 그래도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아, 이런 성향의 사람은 아, 이 사람이 15분 늦으니까 나 15분 늦을래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나는 뭔가 그 정각에 오겠다. 않을래. 그래도 오실 것 같아서 생각이 오실 것 같아서 이왕 기다릴 거. 만약에 기다리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릴렉스해지기도 하고 좋은 기분으로 이제 상대방을 맞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과연 이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양식을 전해서 그걸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네. 책은 아예 들고 왔어요. 아, 들고 왔어요? 카메라에 한번. 예. 문유석 판사님의 개인주의자 네. 선언이라는 개인주의자 선언? 네. 네. 이름부터가 참
딱 잘 맞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예. 예. 제가 이분에게 이분이 딱 들으시면 너무 공감이 가실 만한 아 구절을 구절이 있어서 낭독을 예, 예. 준비해 왔습니다. 네. 만국의 개인주의자들이여,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 그대들이 잃을 것은 무난한 사람이라는 평판이지만 얻을 것은 자유와 행복이다. 똥개들이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야, 오, 뭔가 이렇게 속이 후련해지는. 그렇죠. 예, 예. 네. 이... 여기서 똥개는 누굴까? 저 약속을 안 지키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집단주의가 강하면 이렇게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구절 같아요. 네,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 예, 예. 네, 작가님 자체가 본인을 개인주의자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이 사연자님의 사연 속 그런 친구들 싫어. 나 솔직히 인간 혐오증까지 있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사실 좋은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판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판사로서 본인은 그런 사람인데 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고 정말 사람도 싫고 회식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도망가신대요. 아직도 부장 판사이신데.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판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도 접하고 사람도 접하고 많은 일들을 듣다 보니까.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필요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타협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리고 합리적 개인주의자는 사실은 제가 1부에서는 통쾌하게 똥개들이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합리적 개인주의자는 사회 속에서 어떤 너그러움도 있어야 한다.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그 말을 굉장히 유쾌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연자분이 이 책을 보시면은 나랑 너무 비슷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세상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필요해요 라는 책이기 때문에 공감과 좀 너그러운 마음가짐이 생기시지 않을까. 맞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혼자 있는 시간의 힘과 개인주의자 선언은 도봉구 통합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던,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던, 머리 맛까지는, 잠들기 전에 머리 맛까지는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습관을요. 혼자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외로움은 항상 성숙을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한편 성숙해지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